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문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배려프리 코리아는 나눔과 복지를 실천하여 이 사회의 무한한 희망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산에 위치한 군장대학교의 이계철 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코로나19 예. 팬데믹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우리 그 대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에도 군장대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뭐 복지, 장학, 그리고 연수 이런 미래 세대에 발맞춰 뛰어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 군장대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군장대학교 총장 이계철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전북 군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개교하였고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도록 하루하루 변신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럼 그 총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작지만 강한 대학, 우리 군장대학교예요. 또 그 카피를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선 그 학교 홍보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화요일, 매일매일 엄마 눈칫밥 먹는 게 일인 그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한마디, 굿잡! 취직하고픈 그대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다시 와, 다시 와. 이 일, 저 일, 잡일까지 다 해도 상사 잔소리 듣는 게 일인 그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한마디, 굿잡! 이직하고픈 그대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엄마. 집안일, 굳은 일, 온갖 일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게 일인 그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한마디, 굿잡! 재취업하고픈 그녀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굿잡! 군장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아, 네, 영상 보니까 정말 그 학교가 그 학생들의 취업이나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군장대학교는 다른 학교하고는 좀 틀리게 그 특화된 과, 특화학과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 2020년도에 휴먼 융합학부를 개설을 하셔서 지금 현재 학생들을 모집하고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휴먼 융합학부는 도대체 어떤 학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휴먼 융합학부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교육부에서 그 성인학습자 중심 대학으로 대학의 학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편해서 하라는 그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원해서 선정됨으로써 휴먼 융합학부는 그 전원 모든 학생들이 25세 이상 성인학습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학과는 융합기계시스템과 실버복지상담과 스마트 농식품과 패션산업과 산업, 사회적 경제과 이렇게 다섯 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성인학습자 중심의 학부, 즉 학과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성인학습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그 진학률이도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한 정년기의 젊은 학생들과 성인학습자들이 같이 섞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성인학습자 입장에서는 수업도 따라가는 것도 좀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또 젊은 학생들은 또 젊은 학생들의 불만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학생들만 모아서 그들을 위한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미래 트렌드이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용 학부를 만들어서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결과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 또는 수업에 필요한 각종 것들을 성인학습자에 맞게 교육과정도 바꾸고 각종 도서관이나 상담실, 편의시설 등 이런 것들을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윈윈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학교 입장에서는 일반 젊은 학생들을 위한 것도 만들어야 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도 두 배 이상, 그렇죠. 교육과정에서도 두 배 이상의 어떤 노력은 들어가지만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만족도도 높고 오히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럴수록 저희 그 대학의 입시의 어떤 경쟁률이라든지 또 수원율이 인근 대학들에 비교했을 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특성에 맞게 교육시켜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장대학교의 과들에는 특히 그 기술 지원, 많은 기술 지원을 통해서 그 취업에 최적화된 그런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으셨는데요. 뭐 K무브 사업이라든지 고숙련 기술 전수 도제 교육, 라우프 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예. 이런 그 기술 지원이 예.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학을 평가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네. 기존의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들은 주로 과거 실적, 예. 교수님들의 논문이라든지 또는 연구 실적, 프로젝트 실적, 취업률 이런 네네. 것들만 갖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조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과 함께 미래가 좀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졸업을 때까지는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얼마나 시키냐가 결국 그 대학의 경쟁력이고 평가의 지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년 전부터 이제 그 대학의 혁신 역량이 미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정도 그 혁신 역량을 얼마나 제대로 준비해서 가르치냐를 평가하는 그 평가 툴이 생겼습니다. 네네. 거기서 저희 군장대학이 2년 연속 50위 안에 드는 아주 그 경사가 있었는데 그 가장 그 키가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학은 필요한 학과 또는 산업체 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거에 맞춰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K-MOVE 사업이 네. 대단해요. K-MOVE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해외 취업 나가기를 원하는 곳,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2018년인데요. 네. 그때 이제 호텔 조립과 학생들이 싱가포르의 그 호텔에, 특급 호텔에 취업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 저희가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원하는 목적 기관 또 산업체를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건데 그게 이제 K-MOVE는 해외 취업에 해당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과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셨던 고숙련 기술, 고숙련 기술 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뭐 전문대학 하면 단순 기능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 만족도도 떨어지고 네. 지금은 우리는 이제 고숙련이거든요. 그럼 고숙련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명장, 또는 한국 품질 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고숙련의 어떤 협회들하고 협약을 맺고 그분들과 우리 학생들을 같이 매칭시켜서 정규 수업이라든지 비교과 수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명장협회하고 저희 협약을 해서 2019년부터는 저희가 석좌 교수로 뭐 모십니다. 그분들을 네네. 모셔가지고 우리 네. 학생들을 1대1 내지 1대5 최대 5명 이내 학생들을 묶어서 그 명장 밑에서 사사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고숙련의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애들 입장에서는 또 명장과 함께 명장에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네. 그분들 같이 수업도 하고 그분들 밑에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취업률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품질 명장하고는 멘토 멘티 네. 품질 명장 분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1대1 멘토를 해준다든지 또는 명장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명장 그러니까 1박 2일, 2박 3일 동안 같이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예. 회사에도 같이 예. 출근하고 밥도 같이 예.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정말 이제는 우리 학생들한테 고숙련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숙련 그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도 우리 한국에 네.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취업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뿌리 산업이라는 그 외국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에서 가장 기본 산업이 뭐냐면 뿌리 산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용접, 네네. 금형, 뭐 단조,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모든 산업의 근간인데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해도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 뿌리 산업 분야에 해당돼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뽑아서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시킨 다음에 그리로 취업시키는 그래서 E7 비자가 나옵니다. 뭐 모든 대학이 다 허락한 건 아니고요. 저희 군장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7대학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걸 계기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학교에 오고 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장대학교는 모든 학과에 예. 다 그 디지털 기술 접목해서 교육을 한다고 예. 예, 제가 들었는데. 저희는 4차 산업과 함께 또 코로나와 함께 가장 네. 수혜받은 대학은 군장대학입니다. 아. 코로나 시점에 아까 저 세계 핵심 대학 랭킹을 매기기 시작했고요. 네네. 전 세계. 네, 그렇죠. 예, 45위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작년 저희가 27위를 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됐던 것이 전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네. 4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창조적인 인재예요. 아, 예. 그래서 저희 군장대학의 권학 이념이 뭐냐면요. 창조적인 인간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LMS를 전국 최초로 저희 대학에 설치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딱 발생하니까 결국 LMS를 그때서 막 대학들이 너누나 나다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죠.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네네.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설치를 해서 네네. 전 구성원들이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아. 예.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미래는 디지털이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이 뭐냐면 미래는 교육, 에듀케이션하고 기술, 네네. 테크놀로지가 합친 에듀테크를 갈 것이다. 그래서 에듀테크 교육 확대. 모든 캠퍼스는 스마트학 캠퍼스로 만들겠다. 예. 그 다음에 그렇다고는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대학 모든 시설을, 모든 교육 커리를, 교육 시스템을 메타버스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네, 있고요. 네, 네. 향후 3년 안에 다 바꿀 겁니다. 아. 예.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데요, 총장님. 물론 예. 지금 많은 대학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혁명에 맞춰서 예. 디지털화나 아니면 예. AI를 접목한 기술 교육이나 예.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 이미 지금 먼저 시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예. 굉장히 혁신적인데 예. 아무래도 이것도 그 총장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데서 혹시 오는 걸까요? 제가 한 10여 년 저희들 충격을 줬다고 보면 사실은 예. 그 알파고 네네. 그 바둑을 네네.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아. 예, 그게 계기 돼서 그렇다면 미래는 미래 대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 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도 다니고 연수도 받으면서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보다는 먼저 저희가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사실은 그 전문대라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기술 교육을 해서 예. 취업을 연계하는 어떤 예.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 학교인데요. 예. 이전에 그 전문대학은 어떻게 보면 그 기능 교육에 그쳤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장의 그 길을 들어서게끔 도와주신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명장과의 함께하는 멘토링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예. 계신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산학 협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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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예. 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요. 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예. 일을 하다 보면 예. 경험도 부족하고 예. 또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 능동적 사고가 안 되다 예. 보니까 예. 아무래도 자신감도 하락하고 예. 그러면 이직이나 예. 아니면 퇴사를 한다거나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럼 군장대는 산학 그 협력을 통해서 학생한테 예. 미리 예.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예.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산학 협력이면 산업체와 대학의 협약이나 맺고 뭐 현장 시설을 보낸다 이게 단순한 산학협력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 생각하는 산학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산업체와 대학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야 되는 하는 어떤 산학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요. 프로그램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협약만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예를 좀 한번 든다면 네네. 크게 저는 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칼 중에 인력 양성이잖아요, 대학에서요. 네. 인력 양성에서만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샘플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산업협력에서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지역산업체와 연계하는 어떤 인력 양성을 하는 산업협력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지나간 학문을, 지나간 걸 하면 안 되고 미래지향적인 고숙련의 어떤 기술을 하는 그런 산업협력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 봐요.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이어야 된다. 그럼 이 세 가지 꼭지를 놓고 꼭지별로 또 과제를 도출을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이를테면 자 그럼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인력양성사업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저희가 피텍입니다. 피텍이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에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우리 군산 인근에 있는 기업체에다가 취업시키고 네네. 그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서 야간으로 이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 예. 이론은 저희 학교에서 실기는 네. 실습은 기업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아가는 거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 학교는 지금 노동부로부터 일학습 공동훈련센터를 지정을 받고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 인력 연수는 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전라북도 하면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잖아요. 네네. 산업체와 지자체와 저희 대학이 협약을 해서 학생 인력 양성을 해서 취업시키는 그 기업으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 이것처럼 저희들은 단지 그냥 산학 협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또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서로 공유하고 같이 가르치고 같이 하는 이런 공유하고 협력하는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취업률도 높아지는 거고 만족도도 좋아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돼서 아마 애들이 도중에 그만두는 이탈률이 아마 제일 적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 예, 예. 그래서 유지 취업률은 아마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저희 대학에. 아. 예. 대학이 사실 예. 취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대학이라는 또 이 학문적 가치도 있는 예, 곳이고 예. 또 학생들이 여기서 자기의 꿈을 또 이렇게 예. 펼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취업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쓸 예. 수밖에 없어서 예.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예. 조금 안타까움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와서 예.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예. 또 이렇게 좋은 인재가 돼서 예. 사회에 나와서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녀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군장대학교는 제가 우선 좀 먼저 좀 몇 가지 여쭤볼 건데 학생들의 예. 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타지성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이나 뭐 외국에서 예. 오는 그런 유학생들도 예. 있는데 예. 이런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기숙사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기숙사를 그 캠퍼스 내에 있지 않고 네네. 저희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놓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학교 아시던 것처럼 조금 시 외곽에 있거든요. 네네네네. 예, 외곽에 있는 네네. 원인도 있고요. 요즘 학생들은 네. 기숙사에서 단지 옛날처럼 잠만 잔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각종 문화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기숙사에서도 애들에 대한 각종 복지시설 다 돼 있습니다. 아. 근데 그만 만족하냐?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네네.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네.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는 아. 시내에다가 기숙사를 운영하고요. 그럼 단점이 시내에서 학교까지 저희가 버스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스쿨버스를 저희가 수시로 운영을 함으로써 물론 다 학교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고 가는 데는 문제 없게 하고 네. 요즘 MZ세대에 원하는 네네. 위치에다가 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숙사에 대한 소개는 잘 들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또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 요즘은 그 뭐 국가 장학금이라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제도도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학교에서 주는 그런 장학 제도라든지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학생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군장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크게 제가 질문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장학금이 어떠냐는 네네.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대학 정보공시 차원에서 지급하는 교비 대응은 한 18% 정도로 뭐 저희가 평균 이상 지급하고 있고요. 아. 이건 전체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나가는 장학금의 가장 큰 것은 각종 사업에서 나가는 장학금들입니다. 아. 아까 제가 휴먼융합부 설명을 했으면서 네네. 그때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지금 휴먼융합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로부터 성인학습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사업단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다닐 정도로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네네. 그거 말고도 혁신지원 사업은 잘 아시잖아요. 모든 저희의 대학을 평가를 해서 그런 학생들 주는 혁신 사업단의 장학금이라든지 뭐 커플링 장학금 이런 사업단에서 주는 장학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요즘에 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결국은 해외에 그렇죠. 대한 어떤 네. 그거잖아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학과 네. 모든 학과는 매년 학생들에게 해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체험은 제가 두 가지로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희는 국내 중심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지 말고 해외 나가서도 재능 기부를 해라. 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선진국에 가서 또는 뭐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기술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전공을 연수하는 전공 연수 쪽에 네네. 해외 연수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각종 사업단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다른 대학, 전문대학으로는 아마 아마 ODA 사업으로 저희 그 다른 외국에다가
학과를 설립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저희 대학이 전문대학에서는 최초로 지원을 받아서 라오스 르앙프라방에다가 네. 저희 대학의 관광과를 거기다 설립을 해요. 자, 이것처럼 저희가 막 해외 또 하나는 뭐 전문대학 몇 개 대학이 좀 하고는 있지만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네. 4년 전에는 많이 돼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세종학당 운영이거든요. 아, 저희 대학도 올해 네네. 베트남에다가 세종학당이 저희가 돼서 아. 세종학당도 운영하는데 뭐 해외 학생들의 전공 연수를 이제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범위를 넘어서 재능기부까지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있듯이 이미 커리를 팔았는데 거기에만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 실습도 지도하고 네네. 또 같이 수업도 하고 예 그럴까지 지금 저희가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권역 전문대학 중에서는 네. 이 군장대학교가 그 유일하게 대학 네. 일자리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예, 예. 하거든요. 이 대학 일자리 센터는 단순하게 뭐 취업 연계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일자리 센터를 노동부 지원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가 취업 관련 업무가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모든 부처에 네.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중첩도 되고 오히려 더 제대로 취업 창업 지도가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뭔가 중앙 통제도 하고 네. 원스톱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네네. 대학 일자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장 직속입니다. 아. 제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모든 것은 해당 부처로 바로 다 연결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학 일자리 센터를 2018년에 제가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애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각종 취업 프로그램들을 네네. 운영하는 게 맞고요. 네. 그거 말고도 취업처 개발. 아,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가장 지금 부족한 게 인성이에요, 인성. 아, 그래. 예. 그래서 인성 쪽에 상당한 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 아, 예. 인성 교육 중요하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취업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렇다 그러면 혹시 예. 창업에 관한 프로그램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 군장대학이 창업이 좀 약합니다. 아. 구성된 과들이 창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어려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예, 어려웠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 창업에 상당히 유리한 과들이 많이 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은 준비하고 있고 아. 지금 좀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학교가 지금 학생들에게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좀 많이 네. 좋은 말씀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 반대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군산을 위해서, 뭐 전북을 위해서 군장대학교는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지역 공헌이나 네. 이런 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일단 군산시가 내에 있다 보니까 네네. 군산시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들이 저희 사회복지 계열이 있고 간호과가 있고 물리치료과가 네네. 있습니다. 네네. 이들이 합쳐지면 제일 필요한 게 노인복지관이잖아요. 아, 그래서 금강 노인복지관을 저희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간호과나 네네. 물리치료과, 사회복지과가 주축이 돼서 지금 사회에 제가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군산 기계공고가 마스터 네네.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에 40여 명, 올해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40여 명과 우리 명장들 연결해가지고 꿈 너무 꿈이라고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심어주는 프로그램들을 저희 지원으로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말고도 뭐 전라북도에 있는 고등학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네네. 어떤 분야든 명장을 저희들이 다 협회하고 MOU를 맺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명장들이 가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꿈을 실어주는 특강들을 저희들이 학교 지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요, 저희가 그 학교 기업으로 아르텍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 연구소에서 하는 데가 뭐냐면 주로 섬유 디자인 쪽이거든요. 네네. 섬유, 패션 산업과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패션 산업과하고 둘이 손잡고 그 한지, 네네. 예, 마스크를 제가 아. 제작해서 굉장히 많이 아. 초창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선풍력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뭐 자동차 기계 계열 같은 경우는 뭐 그 독거 노인들 네네. 시골들 가서 이렇게 뭐 그 농기계를 수리해 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전기 시설들 점검해서 안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재능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군장대 간호과에서 그 코로나 예. 이전에 예. 장애인들 데리고
여기 오성산인가요? 네. 네, 산에 등산을 가가지고 같이 그 걷지 못하는 그 장애분들을 다 실천을 끌고 이렇게 올라가고 또 건강검진도 해줬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과가 작년에는 오성산 했고요. 네. 그 전에는 내장산도 올라갔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그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시거든요. 근데 본인 혼자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젊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같이 손잡고 그렇게 산 정상을 올라가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여튼 이게 그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으로 혜택을 주고 또 올바르게 키워주시다 보니까 학생들도 본인의 재능을 이런 지역사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아주 제가 지금 기분이 좋고요. 아유, 또 그런 좋은 학교에 와서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그렇다면 뭐 지금 뭐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저희 군장대학교에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아닌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군장대의 그 미래 비전.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학교 본관 현관에 딱 들어오시면 써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 가르치는 대학 세계의 명장으로 키우겠습니다. 저희 대학 비전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예, 대한민국 명장들이 최고의 우리 명장들이 애들을 가르쳐서 세계 최고의 기술자로 만드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우리 총장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복지TV 시청자분들하고 또 군산 시민,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장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지금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 캠퍼스는 제가 스마트한 캠퍼스로 바꾸고 있고요. 강의실이나 실습실은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온오프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들이 다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하고 있거든요. 정말 21세기 학생들이 적합한 대학으로 지금 모든 걸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대학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는 메타버스입니다. 예, 메타버스고요. 저희 대학도 이거에 맞춰서 3개년 계획으로 저희 모든 시설과 교수학습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메타버스 환경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제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각종 행사는 물론이고 수업도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2학기 때부터는 일부 수업들은 바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먼 훗날에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디지털 캠퍼스를 만들고 에듀테크 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가 다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 가르치는 대학 세계 명장으로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군장대학교 이계철 총장님께 그 군장대학교의 미래 비전과 그리고 지역 사회 공헌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베리어프리 코리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